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 주 여러분들 사차방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어제 FTA 승인 소식과 함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캔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한양행 재료 소멸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료 소멸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동반이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간, 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 이런 저점,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존의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구간에서 내가 앞으로의 큰 상승에 대한 이 기회의 구간을 잡을지,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왜 이런 캔들이 나왔을까요? 당연하게도 자, 우리 주님들 보면은 이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죠. 요 구간. 자, 신고가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차트를 만들어냈던 수급들이 돈을 써가면서 쭉 올렸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개인 단타꾼들이 붙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생각에 자,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갭으로 띄웠다가 주가를 누르는, 자, 이렇게 해서 단타꾼들을 빼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에 9월달, 10월달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어땠습니까? 자, 쭉 올렸다가 빼면서 단타꾼들 털어내고 다시 한번 매물대 체크하면서 털어내고, 자, 본격적으로 이 구간에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었던 이 수급에 대한 주체가 누굽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자,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던 수급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열심히 얘네들은 돈을 써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개인들한테 수익을 줄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자,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실렸던 6월달, 자, 6월달부터 매물대 체크 한번 하고 강한 거래량으로 들어 올려주는 요 구간이죠. 자, 그러면 6월달부터 이 수량들을 봤을 때 자, 6월 가장 많은 수량을 담아가고 있는 창구가 자, 40일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어제장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모건스탠리, 그리고 JP모건서울, 자, 메리츠 UBS, 자, 즉 외국계 창구에서 이 차트를 만들어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자, 일단 모건스탠리 보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거래량을 수반을 해주면서 자, 신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평단가를 높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힘들게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는데 평단가가 9만원 이상입니다. 오늘 개인들 들어오는 거 저도 알고 우리 주민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윗꼬리를 달게 하면서 종가를 눌러버리죠. 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JP모건 서울도 마찬가지로 자, 신고가를 만들 때 얘네들이 돈을 썼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자, 돈은 되놓이 받는다라는 단어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들. 그러니까 이 세력들, 즉 차트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수급들을 우리가 무조건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자, 오늘 전부 다 자, 고점에서 물량들 던지면서 개인들 털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UBS도 볼까요? UBS는 사실 보면은 반대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움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수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윗꼬리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통해서 주민한테 공유를 좀 드렸는데, 자, 지금 보면은 시초가 갭 상승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자, 썸네일로 우리 주민들께 영상들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 짧게 한번 제가 아침에 장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당연히 갭 상승으로 뜹니다. 하지만 이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할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아래 구간에서 기회 구간을 잡아가면서 앞으로의 상승 준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갭 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구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한 시간 전 장 전부터 8시에 영상이 좀 올라갔는데 제가 수급들 전부 다 체크해 드리면서 외국계 창구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으니까 이 개인들을 털어낼 이런 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외국계 창구에서 그려가는 변동성에 당하지 말고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자. 자, 그러면서 오늘 뭐 소통방 입장이 좀 가능하신 분들, 자, 제가 우리 주민들께 이런 매매 타점들 자, 정확하게 공유를 좀 드렸는데, 자, 오늘 시간 뭐 장 전부터 동시호가 자, 예상 가격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만 4천 원이 전고점 구간이었죠.
자, 외국계 창고가 개인 단타꾼 털려고 윗골이 만들 수 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고 신규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정 눌림목에 이 기회 구간 잡아가자. 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자, 유한양행 관련해서 제가 자, 떴을 때 윗골이가 좀 달렸죠. 자, 이 구간에서 바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매매 타점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자, 물론 유한양행은 아직 올라갈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현재 얀산에서 SC제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승인에 대한 이 심사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이 유한양행이 들어오는 자, 로열티도 굉장히 크죠. 자,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께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혼자서 이런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제가 우리 주임들 한 분 한 분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런 답변들 바로바로 드리니까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3703-8575 이 번호로 자,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유한이라고 하나 남겨주시면 앞으로 우리 주임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내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거는 사실 주식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임들이 다들 아는 거지만 자,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 우리 주임들이 짜 가실 수 있도록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제 번호로 어디 저장을 좀 해놓으시거나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유한이라고 하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통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자, 입장을 하십시오. 입장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제가 이 세력이 만드는 변동성에 우리는 역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이런 전략들 실시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유한이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전략과 우리 팀들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팀들이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자, 한 번씩만 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소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셀리드라는 종목, 자, 오늘 아침부터 이것도 좀 바빴습니다. 자, 셀리드라는 종목도 점 하한가를 보냈죠. 점 하한가를 보냈는데 얘는 험에도 물량들 계속 변동성 주고 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를 드리면서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이 셀리드라는 종목, 자, 하한가 무조건 기회 잡으세요.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오늘 보면 자, 이러한 종목들도 자, 점 하한가 풀리면서 플러스 자, 지금 10% 이상 우리 주임들이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자, 전부 다 내용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보와 전략들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문자 유한이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께 앞으로의 전략과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전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장 전부터 우리 주임들 최대한 손해보지 마시라고 자, 열심히 영상들 준비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대응들까지 실시간으로 이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자, 수익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임들이랑 마찬가지로 자, 주식타짜망 채널을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1억 만들기 공부방 자, 거의 4월달까지 영상 올라가고 안 올라갔죠. 자, 그 얘기가 상반기에 운영했던 1억 만들기 공부방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제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을지 뭐 기업 탐방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공급방 운영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1억 만들기 공급방에 대해서 나는 하반기에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 주임들이 주식하는 거 있어서 큰 무기로 작용하실 수 있으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1억 만들기 공급방 하반기 프로젝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뭐 고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대비 뭐 낮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주인들과 함께 복리의 마법, 말 그대로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 복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복리의 마법이란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채널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자,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자, 또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관련된 종목들, 즉 시장에서 악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자,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추천을 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장에 자,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식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채널을 처음 시작했던 종목 자체가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이었고, 자, 1월 달부터 우리 주님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악재라고 평가되는 저점 구간에서 제가 매수의 구간 추천을 드렸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 속에 자, 128%라는 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 소통방에서도 우리 주님들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음 종목으로 윈팩이라는 종목을 2월 말부터 3월 초 자,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들께 공유를 좀 드렸었죠. 자, 윈팩도 자, 이 악재라고 평가됐던 구간, 2월, 3월 달이 바닥 구간부터 자, 저점 대비해서 두배 이상 자, 수익을 만들어내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7월 25일 날 주주님들께 처음 추천을 드렸던 셀리드라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닥 구간부터 단기적인 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자, 정확한 고점 신호가 왔을 때 매도의 구간까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시장에서 악재로 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자, 크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소액으로라도 이자의 이자가 불어나는 이 복리의 힘이죠.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자, 제가 소통방 우리 주님들께 초대 전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대 드리는 거 있어서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요청을 해주시면 자, 우리 주임들과 함께 같이 수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문자로 복리라고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악재라고 평가됐던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수익이 쌓이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1억 만들기. 자,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당 내용들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로 복리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 왕이었습니다.